안녕하세요. 마마진이에요. 한번 만들어두면 두루두루 요긴이 쓰이는 만능 야채즙 만들어 볼게요. 착즙기에 재료를 모두 넣고 즙을 내주세요. 저는 오늘 착즙기를 사용해서 즙을 냈지만 없으신 분은 그라인더나 강판에 재료를 갈아준 후 면포로 꼭 짜서 즙을 내주셔도 돼요. 저는 여러가지 요리를 할 때 이 만능 야채즙을 사용하는데요. 김치 담글 때 넣으면 국물에 톡 쏘는 맛을 더해주고 고기를 재울 때 쓰면 배와 양파가 들어가 고기를 부드럽게 해줘요. 또 생선 요리할 때 쓰면 잡내를 잡아주는 데도 좋아요. 다 만들어진 야채즙은 얼음틀에 넣어서 얼려주세요. 냉동 보관하면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얼린 야채즙을 병에 넣어뒀다가 필요할 때 한 개씩 꺼냈으면 정말 편해요. 오늘 만든 만능 야채즙으로 앞으로 다양한 요리 함께 만들어봐요.